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정재우입니다. 네, 저는 리액트와 파일스토어를 활용해서 웹 환경에서 작동하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핵심이 되는 메소드는 파일스토어의 온스냅샷 메소드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노드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패키지는 리액트 환경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과 구글의 파이어베이스 패키지입니다. 본 영상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볼 어플리케이션은 파일스토어의 온스냅샷 메소드를 활용한 간단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란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간의 커넥션을 형성해 두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기존의 웹에서 활용되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점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한 데이터들을 읽어올 때, 즉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리드 오퍼레이션을 요청을 할 때, 보통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데이터를 한번 받아오고서 그 연결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읽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커넥션을 형성해 두기 때문에 그 커넥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문서가 추가가 되거나 문서가 변경이 되거나 문서가 삭제됐을 경우에 그 정보가 바로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의 상태에 맞게 그 반응을 즉각적으로 화면에 대응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파이어스토어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인데요. 이 파이어스토어 안에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함수가 온스냅샷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온스냅샷 메소드를 활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빠른 양방향 통신을 구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웹 소켓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온스냅샷은 웹 소켓이 아니라 HTTP 버전 2를 사용을 해서 웹소켓과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로컬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고요. 네, 이 프로젝트는 Create React App 패키지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파이어베이스 패키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파이어베이스 웹 콘솔을 사용해서 파이어베이스 서버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와 이전에 CRA를 통해 만들었던 로컬에 있는 프로젝트를 연동을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온스냅샷을 활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동작을 구현을 할 건데, 그 이전에 실시간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역시 파이어스토어에 있는 다른 메소드들을 활용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와 비교해서 온스냅샷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드 편집기를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npx로 create react app을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oss final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CRA 프로젝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방금 설치한 프로젝트 내부로 진입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파이어베이스 패키지부터 이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npm install firebase로 설치하겠습니다. 네, 파이어베이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폴더에서 코드 편집기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CRA 패키지로 인해서 기본적인 리액트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이 완료된 상태로 프로젝트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진행을 간단하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파일들을 사용 해제하고 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액트 스트릭트 모드도 해제를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정리를 했는데요. 미리 설정된 리액트 스크립트를 통한 커맨드를 실행해서 우선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런 스크립트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방금 정리했었던 컴포넌트가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방금 설치한 로컬 프로젝트와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나 웹에서 만들어서 그 파이어베이스 서버와 이 로컬 프로젝트를 연동하겠습니다. 네, 파이어베이스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콘솔로 이동을 클릭해서 웹 콘솔 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요.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이름은 로컬에서 생성한 프로젝트와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네,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iOS나 안드로이드, 웹, 유니티, 플루터 등 여러가지 플랫폼 별로 각 플랫폼에 맞게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동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플랫폼을 각각 연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웹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웹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앱의 닉네임은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보시면 방금 만들었던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와
우리가 로컬에서 설치했던 CRA 프로젝트를 연동할 수 있는 코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우선 파이어베이스 패키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아까 설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를 활용해서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사를 클릭해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저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파이어베이스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 프로젝트에 할당된 여러 가지 키들로 파이어베이스 앱을 초기화해주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 다시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돌아와서 우리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 중에 파이어스토어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테스트 모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지온은 디폴트 레지온으로 그냥 설정하겠습니다. 네,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더미로 몇 개만 먼저 생성해 두겠습니다. 컬렉션 시작을 눌러서 우리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채팅 데이터들이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주 데이터가 되는데요. 그래서 컬렉션 이름을 채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컬렉션에 들어갈 문서들은 각각의 채팅이 객체가 되어서 문서로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디는 자동으로 할당을 시키고 메시지라는 필드를 두겠습니다. 그냥 헬로우라고 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메시지를 쓴 사람은 누구인지, 뭐 언제 메시지가 써졌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메시지만 프로퍼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갖는 객체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앱에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파일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은 문서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문서로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네, 클라우드 파일스토어 문서로 진입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파일스토어 초기화라고 해서 인스턴스를 초기화하는 코드가 제공이 됩니다. 인스턴스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이어베이스 앱을 먼저 초기화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까 연동하면서 앱은 초기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는 코드들만 복사해서 프로젝트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db라는 변수를 통해서 파일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파이어베이스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초기화시켰고 이앱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익스포트 키워드를 통해서 이 DB를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앱에서 임포트를 통해서 DB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선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동작 구현을 해볼 건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방금 우리가 이 파이어스토어에서 더미로 넣었던 데이터들을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앱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때 불러와서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문서를 다시 참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읽기에서 데이터 한번 가져오기 탭으로 가겠습니다. 네, 문서 가져오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단일 문서를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단일 문서가 아니라 채트 컬렉션에 있는 모든 문서를 가져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아니라 네, 컬렉션에서 여러 문서 가져오기 이 코드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필요한 메소드들을 불러오는 코드를 구사를 해서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코드를 붙여넣기 하기 전에 리액트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에는 렌더링 사이클에 포함되지 않는 유저 이펙트 훅 안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리액트에 관한 설명은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포트 유저 이펙트를 불러와주고 네, 코드를 붙여 넣어서 조금만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렉션 메소드는 우리가 초기화한 데이터베이스를 첫 번째 인자로 받고, 두 번째는 pass라고 되어 있는데, 컬렉션 이름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컬렉션 이름을 chat로 주었기 때문에 chat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where 메소드는 query를 설정하는 메소드인데, 우리는 모든 문서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을 주지 않고 조건을 주지 않기 위해서 where 메소드를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동기 통신이기 때문에 await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get 독스 앞에 await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use effect에서 비동기 함수를 비동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 안에서 async 함수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get chat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통신과 그리고 받아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모두 맞춰 주는 것으로 정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를 보시면 getdocs로 인해서 이 모든 도큐먼트들이 스냅샷 형태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query snapshot이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query snapshot은 for each 메소드를 갖는데요. 이건 자바스크립트 빌트인 for each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글에서 만든 for each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능은 자바스크립트 빌트인 for each와 비슷합니다. 네, 이제 이 상태로 각각의 도큐먼트 스냅샷들을 순회하면서 데이터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고침을 해보면 네, 콘솔 창에 우리가 아까 넣었던 더미 데이터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들을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스탯을 만들어서 그 스탯에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유저 스탯을 불러오고요. 스탯 이름은 채트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배열 형태로 받을 거기 때문에 초기 값은 빈 배열로 두겠습니다. 네, 이 문서를 하나씩 순회하면서 데이터 메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나씩 배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변수를 하나 만들고 다 집어넣게 되면 그 변수를 최종적으로 setChatList를 통해서 스탯에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const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console.log가 아니라 result에 푸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시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setChatList에 result를 할당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네, checklist 를 순회하면서 잘 스탯에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해주면 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력하지 않고 화면에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OSS 파이널은 H1 태그로 제목으로 바꿔주고요. div를 하나 만들어서 checklist를 하나씩 순회하면서 반환을 해주는 map 함수를 사용해서 하나하나마다 div 안에 checklist의 message 프로퍼티를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이 JSX문 안에서 반복문을 돌릴 때에는 각 HTML 태그마다 고유 값으로 키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키는 모든 채팅은 메시지가 서로 다른 스트링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채트의 메시지로 키를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화면에 우리가 방금 렌더링한 채택 객체의 메시지 프로퍼티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현한 내용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동작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와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이터가 새로 추가됐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웹페이지에 진입을 할때이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면서 이 유저 이펙트가 렌더링이 되고 난 후에 이 유저 이펙트가 실행이 되고 이 유저 이펙트 안에서 파일스토어와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가져온 데이터를 스탯에 할당을 시키고 그 스탯은 화면에 뿌려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페이지에 진입을 하고 나서, 즉, 이 데이터를 받아오고 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채팅 객체가 생성된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이앱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겟독스가 실행이 돼야 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는 이 개독수를 사용해서 문서를 읽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이어베이스에 커넥션을 걸어두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커넥션이 설정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문서가 오면 클라이언트가 그 문서의 생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감지를 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구성하는 거 코드를 구현하기 전에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됐을 때이 화면에서 어떻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을 하나 만들고요. 밸류는 워드라는 스탯을 새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온 체인지에는 핸들 체인지 워드라는 함수를 전달해주고요. 네, 인풋에 onChange에 전달한 콜백 함수는 HTML 이벤트 객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event.target.value로 인풋 창에 우리가 타이핑한 스트링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을 tValue라는 변수에 받아서 setWorld라는 setStat 함수로 이 워드라는 스탯을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당된 워드는 이 인풋의 밸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원이라고 치면 지금 워드라는 스탯에 수원이라는 스트링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크리에이트 하는, 쓰기 작업을 하는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채팅이니까 보내기라고 하고요. 온클릭에 핸들샌드라고 하고 핸들샌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파이어스토어에 라이트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문서를 보고 라이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추가. 파이어스토어에서 라이트를 할 때는 단일 문서를 라이트 할 때는 setDoc 메소드를 쓰거나 아니면 addDoc 메소드를 쓸 수가 있는데요. 주된 차이점은 도큐멘트의 아이디 값을 개발자가 지정을 해주느냐 아니면 랜덤하게 생성하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addDoc은 랜덤하게 도큐먼트 아이디를 설정을 해주고요. 우리는 앞에서 랜덤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 위해서 addDoc 메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addDoc을 파이어스토어로부터 불러와서 코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addDoc을 마치고 나면 그 방금 라이트했던 도큐먼트의 레퍼런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고 애드독만 하고 마칠 거기 때문에 굳이 할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컬렉션은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주고 두 번째는 컬렉션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도큐먼트는 우리는 지금 메시지라는 프로퍼티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퍼티에다가 메시지라고 적고 값은 우리가 인풋 창에서 아까 적었던 그 value, 즉이 워드 스탯에 담겨 있는 내용을 주겠습니다. 이 await 함수이기 때문에 async 함수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작업 말고는 다른 작업을 이 메소드 안에, 이 함수 안에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휘태를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고 수원이라는 글을 써서 보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방금 우리가 쳤던 수원이라는 메시지에 도큐먼트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는 추가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코드는 지금 파일스토어에 도큐먼트를 추가만 했지 여기서 새로 불러오지 않았고, 또이 유저 이펙트도 디펜던시 어레이에 빈 배열을 줬기 때문에 처음 렌더링할 때 말고는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해보려면 새로 고침을 통해서 이앱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 해주어야 합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수원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채팅이 렌더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동작 구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온스냅샷을 사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동작을 구현해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웨어는 안 쓰니까 지워주고요. 이앱 컴포넌트를 전체를 복사해서 온 스냅샷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겠습니다. 컴포넌트 이름은 온 스냅샷으로 바꿔주고요. 인덱스에서 렌더링하는 것도 앱 컴포넌트는 주석 처리를 하고 온 스냅샷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getDocs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은 지워주고요. 이제 여기 유저 이펙트 안에서 getDocs로 문서를 한번 읽는 코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커넥션을 연결하는 그런 코드를 주겠습니다. 문서를 보면 실시간 업데이트 수신 대기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온 스냅샷 메소드로 문서 수신을 대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 콘텐츠가 변경될 때마다 콜백이 호출되어 문서 스냅샷을 업데이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딱 저희가 원하는 기능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는 간단하게 요것만 복사하면 되는데요. 우선 온 스냅샷을 불러오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onSnapshot 같은 경우는 unsubscribe 메소드를 반환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onSnapshot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계속 유지가 되는 커넥션을 항상 켜두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unsubscribe를 반환받게 되고요. 리액트에서는 이런 unsubscribe를 호출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컴포넌트가 unmount 될때 호출되는 유지 이펙트의 반환문입니다. 네, 이 안에서 unsubscribe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네, 이 코드는 단일 문서에 커넥션하는 코드이고요. 아래로 가보시면 네, 컬렉션에 커넥션을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컬렉션 전체에 커넥션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웨어는 지워주고요. 컬렉션 이름은 채트. 네, 그래서 쿼리를 원하는 쿼리를 만들어서 온 스냅샷 메소드에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콜백 함수를 전달해주는데요. 이 콜백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실행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변화를 감지해서 그에 맞는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 작업을 이 콜백 함수 안에서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변화가 있을 때 스냅샷을 받아와서 계속 이 set 채트리스트 스탯을 업데이트해 주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변수는 아까 앱에서 만들었었던 result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result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콘솔로그는 지워주고요. 우리는 데이터 전체를 메소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그 객체 자체를 result에 푸시해 주겠습니다. 푸시가 완료되면 set checklist를 통해서 result를 똑같이 set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일로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지금 이 세 가지 도큐먼트가 전부 다 렌더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 스냅샷은 맨 처음 커넥션을 연결할 때는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베이스의 변화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려준 쿼리에 해당하는 전체 문서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어절로 따로 쿼리를 주지 않고 전체 문서를 가져오는 쿼리를 줬기 때문에 이 전체 도큐먼트가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와 똑같이 아주라는 밸류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내기를 누르면, 네, 아주라는 채팅이 실시간으로 바로 위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바로 화면에 적용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봤는데요. 코드를 보면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핸들 샌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도큐먼트를 추가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도큐먼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온 스냅샷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간의 커넥션을 형성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즉각적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온 스냅샷에서 두 번째 인자로 우리가 전달한 콜백 함수를 통해서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쿼리 스냅샷이라는 인자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을 다시 받아오게 되고요. 이제 그 받아온 데이터들을 다시 순회를 하면서 result라는 변수에 넣어줬고 그 변수를 최종적으로 checklist 스탯에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실시간 변화를 감지해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 변화가 활발한 웹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 본 이런 채팅 어플리케이션 같은 곳에서 자주 쓰이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docChanges라는 메소드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 우리가 전달한 쿼리에 해당하는 모든 문서를 받아와서 이 작업을 해줬었는데요. 사실 이 상황을 한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을 때 이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은 우리가 다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새로 추가된 데이터만 이 렌더링 스탯에 추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시 전부 다 연산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연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스냅샷에는 도큐먼트 독 체인지스라는 메소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메소드를 활용하면 전체 문서들의 스냅샷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추가됐거나 수정됐거나 삭제된 문서에 대한 스냅샷만 따로 받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좀더 효율적으로 화면 상태를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파이어스토어의 온스냅샷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간단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